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린 친구들의 진로 상담이나 뭐 아이돌 쪽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질문이 오는 게 선생님,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역으로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어봤고 인터넷에서 어떤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도 먹고 있고 뭐 쾌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먹고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쭉쭉빵빵한 몸매를 가진 아이돌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과연 효과가 있냐?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돌들은 그걸 복용하고 있냐?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뿅.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 먹어요. 아이돌들도 그거 안 먹어요. 다 홍보비 받는 겁니다. 광고죠. 그냥 광고.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가지고 효과를 봤다. 내가 한달 만에 뭐 5kg가 빠졌다. 8kg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이어트 보조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부작용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효과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은 막 지방세포를 막 분해를 시켜주고 막 쾌변을 일으켜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해서 살을 빼준다. 이런 식으로 보통 홍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이어트 보조제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사람한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몸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라서 보통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우와, 이걸 먹었더니 맨날 변비였던 내가 하루에 화장실을 4번을 간다, 3번을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을 매일 한 번씩 가는 사람도 3번을 가고 4번을 가게 되고, 그게 전부 다 몸에 흡수가 되지 않은 설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장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사를 많이 하다가 보면 원래 살이 빠져요. 그런데 그게 보기 좋게 살이 빠진다.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 뭐 뱃살이나 몸의 라인을 이쁘게 잡아 주면서 살이 빠진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수척해지면서 보기 못났게 살이 빠지죠. 그리고 나서 조금만 먹으면은 다시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홍보하는 그 다이어트 보조제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설사를 많이 하게 해서 결국에 살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잠깐 동안. 연예계 사람들이나 뭐 아이돌들, 아이돌 연습생들 이런 사람들은 회사 내에 있는 피트니스에서 정말 전문적인 전문가들한테 몸매 관리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런 몸매 관리를 받는 친구들이 그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있다 하면은 피트니스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 말리시죠. 그리고 그렇게 바쁜 스케줄을 쳐내고 있는 동안 하루에 화장실을 막 4번, 5번씩 가야 된다. 이러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과연 그 홍보를 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그 약을 먹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는 문제겠죠. 굉장히 몸매가 좋은 유명한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광고에서 제가 늘 몸매 관리를 하면서 이걸 먹어요, 이걸 먹어요 하는데 걔네들은 이거 광고하기 전에도 몸매가 좋았어요.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홍보는 홍보일 뿐이고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인스타 DM으로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제가 뭐 가르쳤던 연습생 동생들이 저한테 늘 몸매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할 때면은 늘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너네가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다. 안 먹거나 움직이거나. 살을 빼고 몸매를 좋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몸을 만드시려면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할 시간에 운동을 1분 더 한다면 당신은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먹어서 찐 거잖아요. 그런데 왜 먹어서 빼려고 하십니까? 나가서 움직이고 덜 먹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만큼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비만 문제입니다. 약한알 꾸준히 먹어가지고 살을 무조건 뺄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편법으로 살 빼고 좋은 몸매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합시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